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 GPS 백업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S 백업 배터리가 다 되면은 정상이 GPS가 한참 늦게 있다가 GPS가 잡힐 경우도 있고, GPS가 안 잡힐 경우도 있고, 또 한참 있다가 GPS가 잡힐 경우가 있습니다. GPS 모듈, 이런 모듈이 불량이 생기면은 정상이 GPS 자체가 아예 안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모듈 불량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안에 GPS 백업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다 되면은 GPS가 한참 있다가 잡히거나, 늦게 잡히거나,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시고 몇 년이 지나야만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때는 GPS 백업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그 증상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내비게이션 GPS 백업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하고, 교체하는 방법과 분해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S 배터리가 불량 증상으로 입고가 되었는데, GPS가 한참 있다가 잡히고, GPS 자체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입고가 되었는데, 오늘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GPS 백업 배터리를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아무래도 좀 출시된 연도가 좀 지난 제품입니다.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SD 카드부터 제거를 해야 내비게이션 분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GPS 모듈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마다 GPS 모듈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호환이 안 된다는 뜻이죠. 같으면은 아무 GPS 모듈만 장착하면 될 건데, 호환 자체가 힘듭니다. 케이스에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GPS가 아니면은 장착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델은 자그마한 이런 수은 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런 큰 배터리가 GPS 백업 배터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전압이 지금 7.4V가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배터리 전압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432V, 43V, 1.43V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업용 배터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GPS가 한참 있다 잡히고,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로 먼저 교체를 해야 이 모델은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이나비고, 이런 모델이 아이나비나 이런 모델은 배터리가 GPS 배터리가 있는 작은 배터리가
메인보드에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가. 그러면 이 배터리만 교체가 가능한데, 이런 배터리는 7.4V용 배터리는 배터리를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배터리를 구해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분해를 해서 메인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비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메인보드가 이런 수원 전지로 이렇게 백업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업 배터리 전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지금 2.7V. 2.78V, 거의 3V에 가깝게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메인보드는 제가 미리 분해를 해놨습니다. 메인보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캡을 들어내면은 보시면은 이쪽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백업 배터리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이 이런 수원 전지로 백업 배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업 배터리를 교체를 할 적에 이제 이런 납땜이 되게끔 이렇게 백업용 배터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지 백업용 배터리만 별도로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납땜할 적에 여러 가지 스팟 작업도 해야 되고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된 배터리를 구입을 하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배터리 제거를 할 때는 옆에 부품이 손상이 안 가게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더윅을 사용 중인데 굳이 뭐 이것은 뭐 한번 사용하시려고 이런 것을 사용은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플러스 부분이 대부분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부분이 위로 해서 이렇게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납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을 하시고, 옆에 부분 부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일반 종이 테이프나, 스티커 같은 걸로 그렇게 붙여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납땜을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스티커나 이런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배터리 교체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GPS가 늦게 뜨거나 GPS가 한참 있다가 잡히거나 그럴 경우에 이 백업 배터리가 다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